대학에 있는 신진우라고 합니다. 예. 우선 발표 시작하기 앞서 예, 초대해 주신 예, 강원문 교수님이라서 교수님들한테 감사하다는 말씀을 예, 우선 드리고 싶고요. 오늘 발표는 Two Principles on Message Passing Network 이라는 주제로 예, 제가 그동안 연구해 온 결과들에 대해서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우선 메시지 패싱이라는 용어에 대해서 예, 일단 설명드릴 텐데요. 메시지 패싱이란 건 Simple Iterative Mechanism with Little Information Exchange. 이런 종류의 메시지 패싱 알고리즘이 다양한 알고리즘이 다양한 플레이버로 있는데요. 최근 들어 이런 플레이버의 알고리즘이 많이 연구되고 많이 각광받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유는 일단 인터넷이나 셀룰러 텔레폰 네트워크 같은 커뮤니케이션 네트워크 상에서 네트워크 사이즈가 커지면 커질수록 네트워크 알고리즘이 scalable and implementable 이슈가 크리티컬해졌고요. 이런 simple iterative procedure로 이루어진 메시지 패싱 알고리즘이 이런 large 네트워크를 수용할 수 있는 대안으로 현재 많이 쓰이고 있고 많이 연구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셜 네트워크, 소셜 네트워크에서는 큰 이슈가 어떤 사회 현상을 모델링하고 그걸 이해하고 그걸 컨트롤하는 이슈가 있는데요. 메시지 패싱 이 메커니즘이 이런 소셜 네트워크를 어떤 모델링하는 용도로 많이 사용되어 왔습니다. 그 이유는 내추럴리하게 어떤 사회 현상이나 휴머니아 에이전트가 limited and local information에 의해서 이루어져 있고요. 이게 메시지 패싱이 가장 에센스 되는 개념이기 때문에 메시지 패싱이 이런 소셜 네트워크를 모델링하는 용도에서도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statistical networks에도 어떤 이 네트워크 사이즈가 커지면서 massive data를 어떤 limited computation으로 이해하고 분석해질 필요가 있는데 이런 simple하고 intuitive한 이런 간단한 메시지 패싱 알고리즘이 이런 큰 사이즈의 statistical networks를 분석하는 데도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요약을 하자면 메시지 패싱 알고리즘은 아주 간단하고 간단함 때문에 아주 프랙티컬하게 유용성이 많은데요. 놀랍게도 많은 경우 어플리케이션에서 메시지 패싱 알고리즘에 잘 동작한다는 그런 어떤 엠피리컬한 결과들이 많이 있고요. 따라서 이런 메시지 패싱 알고리즘 메커니즘을 이해하고 그 디자인하는 연구들이 많이 해왔습니다. 이번 발표에서는 제가 주로 커뮤니케이션 네트워크 상에서 포커스를 맞추고 어떻게 메시지 패싱 알고리즘을 디자인할 수 있는지 그냥 커뮤니케이션 네트워크 상에서 저희가 개발한 두 가지 어떤 프린시플에 대해서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커뮤니케이션 네트워크에서는 두 가지 큰 어떤 네이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인터피어런스, 두 번째 러빙. 첫째 인터피어런스라는 얘기는 커뮤니케이션 네트워크 상에서 두 개의 어떤 모드와 동시다발적으로 트랜스미션을 하면 그 패킷이 로스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two simultaneous transmissions may interfere.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인터피어런스를 어보이드하면서 피하면서 어떻게 메시지 패싱 알고리즘을 디자인할 수 있는가가 가장 큰 이슈고요. 이 인터피어런스에 대한 내용은 제가 미디움 억세스 와일러스 네트워크 이그잼플로 제가 이런 프린시플 설명드릴 예정이고요. 그리고 라빙이라는 얘기는 어떤 네트워크 상에서 패킷들이 어떤 그 같은 소스와 데스티네이션 상에서도 다양한 경로로 이렇게 이동을 하는데 어떻게 하면 이 라우링 인포메이션을 잘 이용해서 메시지 패싱 알고리즘을 디자인할 수 있는지 이건 어떤 다른 어떤 네트워크를 예를 들어서 데이터 스위치 네트워크를 예를 들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물론 저희 결과들이 특별히 와일러스 네트워크나 데이터 스위치 네트워크에 디펜던트한 결과는 아니고요. 단지 다른 이그잼플을 쓰는 이유는 보다 다양한 네트워크들을 소개 드리고 예, 어떤 이슈들이 이런 코먼 이슈들이 있는지 그 플레이버를 전달 드리기 위해서 예, 두 가지 이그잼플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틀 전에 제가 CS 디파트먼트에서 이 첫 번째 프린시플에 대한 발표를 했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간단히 첫 번째 이건 결과만 이렇게 요약해서 발표를 하고요. 보다 두 번째 라우링 인포메이션에 관한 메시지 패싱 디자인에 대해서 보다 중점을 맞춰서 예, 간단한 프루프와 함께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우선은 이제 첫 번째 프린시플이 인터피어런스에 대한 내용은 이제 미디움 억세스 컨트롤 프로그램이라고 일단 알려져 있는데요. 제가 주로 졸업 연구로 예, 저희 데벨로퍼 저희 어드바이저와 주로 지난 3년간 연구해 온 결과고요.
우선 어떤 문제가, 어떤 메시지 패싱에 이슈가 있는지, 일단은 와일리스 네트워크를 예를 들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그림은 이제 와일리스 네트워크를 의미하는데요. 이제 각각의 큐들이 있고, 패킷이 큐에 들어오고, 또 패킷이 큐에서 나가는 이제 모습을 형상화하고 있고요. 이제 와일리스 네트워크는 와일 네트워크가 차이점이 뭐냐면, 어떤, 예를 들어서 이 큐와 이 큐가 동시다발적으로 트랜스미션을 하면, 이 패킷이 인터피어하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이 두 큐를 동시에 트랜스미션을 할 수 없습니다. 계략적으로 얘기해서 이 두 노드가 가까이 있으면 이런 동시다발적인 트랜스미션이 불가능하고요. 이 노드가 좀 멀리 떨어져 있으면 가능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추럴하게 이를 인터피어런스 그래프로 생각할 수 있는데요. 이 두 노드가 동시다발적으로 트랜스미션을 할 수 없으면 엣지를 그리면 되고 임플리시트하게 이런 와일리스 네트워크에서 이런 네트워크 인터피어런스 그래프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그래프의 조건은 두 노드가 인터피어하면 엣지가 있는, 각각의 노드들은, 벌텍스들은 Q가 되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와일리스 네트워크상에서 각각의 노드들은 very limited local information만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각각의 노드들은 이 네이버링 노드가 현재 트랜스미션 하는지 안 하는지 이 정도의 정보밖에 available 하지 않습니다. 내추럴하게 fundamental question은 어떤 노드들이 동시다발적으로 트랜스미션 해야 되는지, 어떻게 그런 동시다발적 트랜스미션을 결정할 수 있는지, 이런 로컬 인포메이션을 가지고, 그리고 전체 글로벌한 네트워크 퍼포먼스를 희생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이 동시다발적 트랜스미션을 결정할 수 있는지가 가장 펀더멘탈한 퀘션이 되고요. 물론 나중에 제가 보다 포멀하게 이 퀘션을 다시 설명드릴 텐데 플레이버는 이렇습니다. 그리고 제가 의미하는 퍼포먼스가 과연 뭔지도 곧 매스매티컬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알고 제가 내추럴하게 이 퀘션에 대해서 저희 목표는 어떤 distributed, efficient, scheduling algorithm of high performance which decide transmissions of non-interfering node at each time instance. 저희 목적은 디스트리뷰티드하고 어떤 간단하게 구현할 수 있는 하이 퍼포먼스 스케줄링 알고리즘을 구현하는 게 저희 목적입니다. 현재까지는 좀 어스트랙트한 플레이버를 전달 드리려고 그림을 그렸고요. 다음 슬라이드에 보다 매스매티컬하게 이런 문제가 어떻게 매스매티컬로 모델링 될 수 있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게 어떤 저희 문제에서 매스매티컬 모델인데요. 어떤 인터피어런스 그래프가 주어져 있고 각각의 노드들은 Q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패킷들이 각각의 Q에 들어오고 있고, 간단히 얘기해서 두 QIJ는 cannot transmit simultaneously, 동시다발적으로 트랜스미션을 할 수 없다는 조건을 이 그래프가 의미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번 톡에서는 어떤 stochastic arrival process를 가정할 겁니다. 그 얘기는 즉슨 QI의 어떤 패킷들이 weight lambda 로 들어왔다고 가정하고 있고요. 그 얘기는 간단히 설명해서 베르미랍 어떤 베르미 어라이벌 프로세스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 얘기는 즉슨 유닛 패킷이 QI에 with priority lambda i로 도착하고 그렇지 않은 몇마이스 lambda i로는 도착하지 않는 각각의 discrete time instance time 0, 1, 2, 3. 그래서 패킷 어라이벌 프로세스는 스토캐스틱한 프로세스가 됩니다. 그럼 이제 디파처 프로세스를 디스크라이브 해야 되겠죠? 안 그러면 계속 Q가 빌드업 할 테니까. 디파처 프로세스는 스케줄링 알고리즘에 대해서 알고리즘을 결정하게 됩니다. 스케줄링 알고리즘이라는 얘기는 즉슨 각각의 타임 인스턴스 타임 0, 1, 2, 3, 4, 5에서 non interfering queues to transmit. 스케줄링 알고리즘이 예를 들면 타임 0에서 이 두 가지 queue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 패킷 여기 각각이 이 네트워크 상에 빠져나가게 됩니다. 여전히 arrival process는 stochastic이고 스케줄 알고리즘은 각각의 타임 인스턴스에 대해서 non interfering queue들을 결정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타임 0에서 이 queue를 선택할 수 있고요. 예를 들면 타임 1에서는 다른 queue들을 선택할 수 있고요. 상식적으로 계속 다른 round robin 방식으로 다른 queue를 선택해 주지 않으면 계속 이 queue들은 빌드업하게 됩니다. 타임 2, 타임 3. 한 가지 조건은 이제 스케줄 알고리즘이 이런 decision making을 각각의 타임 인스턴스에 내릴 때마다 두 개의 선택된 큐들은 이 그래프 상에서 엣지를 공유하면 안 됩니다. 왜냐면 그게 인터피어런스 그래프의 조건이기 때문이죠.
요약을 하자면 스케줄 어라이벌 프로세스는 스토캐스틱 어라이벌 프로세스고 디파처 프로세스는 저희가 디자인한 스케줄링 알고리즘이 그 각각 인스턴스에 대해서 어떤 노드 세트를 설정하는데 두 가지 그 노드들이 이 그래프상에서 엣지를 쉐어하지 않는 그런 노드를 설정하면 그 각각의 패킷들이 하나의 패킷들이 각각의 시간마다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세트를 포멀리하게 인디펜던 셋이라고 하는데요. 스케줄 알고리즘 인디펜던 셋을 이 그래프에 결정하고 그거를 타임 0, 1, 2, 3, 4, 5 계속 메인테인 하면서 바꿔가면서 예, 디파처 프로세스를 결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매출하게 저희 목적은 디스트리뷰티드 알고리즘인데 이 얘기인 즉슨 이런 인디펜던 셋, 이런 셋을 결정하고 그걸 어떤 디스트리뷰티드한 매너로 계속 업데이팅 하는 어떤 메커니즘에 대해서 관심이 있습니다. 질문. 여기서 패키지 도착하는 게 예. 인디펜던트 아니요? 예, 맞습니다. 인디펜던트 프로세스. 그러니까 패킷 어라이벌 프로세스는 각각의 큐에 대해서 인디펜던트하고 가정하고 있습니다. 예. 히스토리하고도 상관없이. 예, 히스토리 상관없이 어떤 인디펜던트 어떤 마코비안 프로세스 가정하고 있습니다. 베리메이 프로세스나 아니면 뭐 포이전 프로세스나 뭐 예, 어떤 프로세스를 가정해도 저희 결과에는 예, 상관없습니다. 예. With late render I 이기만 하면 예. 예, 디파처 프로세스랑 어라이벌 프로세스가 예, 이해되시나요? 예. 그러면 디스트리뷰티드라고 했는데요. 예예예. 인디펜던셋을 뽑는 거는 글로벌하게 봐야. 맞습니다, 맞습니다. 예, 그게 어떤 의미의 디스트리뷰티드인지 곧 제가 설명드릴 겁니다. 예, 맞습니다. 예. 인디펜던셋이라는 글로벌 오브젝트이기 때문에 예, 과연 그걸 어떻게 디스트리뷰티드하게 뽑을 수 있는지. 예. 이 수학적 이퀘이션이 간단하게 어떤 그 큐잉 이볼루션으로 설명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저희 이번 톡에서는 QI라는 거는, QIT라는 거는 Q-size at time t. Sigma IT는 뭐 1 또는 0인데요. 1이라고 한 얘기는 QI가 트랜스미팅을 하면 1이라고 얘기하고 그렇지 않으면 0이라고 얘기할 겁니다. 그럼 이 0은 벡터 Sigma T는 항상 인디펜던 셋을 의미하게 되고요. 이번 톡에서 이 IG라는 거는 좋습니다. We collection of all possible independent sets in the graph. 그래서 항상 이 0, 벡터, 시그마티가 항상 이 independent set 안에 포함이 되어야 되고요. 그래서 간단하게 Q-size at time t plus 1은 Q-size at time t plus 이거는 number of arrival packet at time t 도착한 time t에 도착한 패킷을 의미하고요. 이 패킷은 time t에 빠져나간 패킷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plus, minus. 예. 그래서 다시 설명드리면 AT는 stochastic process에 결정되고요. 저희가 스케줄링 알고리즘이 디사이드 한 건 이 시그마, 이 컴포넌트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제가 하이 퍼포먼스 알고리즘이 저의 목적이라고 했는데요. 과연 무엇이 하이 퍼포먼스인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 리터처에서는 어떤 스케줄링 알고리즘이 좋다, 나쁘다, 뭐, 어떤 커먼 노션은 없는데요. 어떤, 내추럴하게 사람들은 어떤 알고리즘이 어떤 Q를 어떤 keep small under large arrival rate lambda. 이 내추럴한 목표, 이런 목표 하에서 다양한 어떤, 퍼포먼스 매출이 있고요. 저희 모델에서는 이 arrival rate lambda가 이 convex of independent set에 포함되어야 됩니다. 안 그러면 어떤 문제가 있냐면 Q가 무조건 어떤 알고리즘 쓰더라도 Q가 go to infinity. 무한대로 증가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 이유는, 이건 앞에서 말씀드렸던 queuing equation이고요. 저희가 assuming 하기에 arrival process는 expectation lambda라고 assume했고요. 어떤 알고리즘에 대해서도 expectation departure는 convex server 안에 들어가게 됩니다. 따라서 이 lambda가 이 convex server 안에 들어가지 않으면 이 텀이 항상 expectation positive가 돼서 Q가 계속 build-up해서 infinite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알고리즘 쓰더라도. 그래서 이번 톡을 에서 항상 lambda는 항상 여기 convex server 안에 있다고 가정을 하고 있는 가정하에서 어떻게 네트워크 stabilize 할 수 있는지 예, 그런 알고리즘을 예,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다음 어떤 퍼포먼스 매트릭 파필러한데요. 스케줄 알고리즘이 throughput optimal이라고 하는 얘기는 underlying Markov chain, 네트워크 Markov chain Q와 어떤 스케줄이 이루어진 Markov chain이 positive recurrent for 이 arrival rate lambda가 이 컴백스 안에 들어가 있는 조건 하에서 positive recurrent 하면 네트워크 Markov chain이 positive recurrent 하면 throughput optimal이라고 하는데요. 혹시 그 positive recurrent라는 notation에 대해서 그 익숙하지 않은 분들을 위해서 제가 간단한 이그잠플을 준비했습니다. 이게 Passive Recurrent 이그잠플인데요.
이제 simple random walk. 온 네거티브 인테저에서 넌 네거티브 인테저에서 랜덤 먹인데요. 왼쪽으로 갈 확률이 2분의 3이고 오른쪽으로 갈 확률이 뭐 1분의 3입니다. 따라서 3분의 1입니다. 예, 그래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랜덤 먹은 계속 감소하려는 텐던시가 있습니다. 그 타임이 인피니트 가더라도 이 랜덤 먹은 항상 파이나이트로 남아 있습니다. 이드 프로버티 1으로 때문에 항상 그 이렇게 그러하지 않고 항상 파이나이트가 있고요. 저희 네트워크 마커 지금 비슷하게 항상 어떤 이런 텐던스가 있어서 항상 줄어들던 텐던스가 있어서 항상 파이나이트하게 메인테인 하고 싶은 게 이 파지티브 리커런트의 어떤 데피니션입니다. 예. 보다 수학적으로는 이 파지티브 리커런트 하면 이 마커 체인이 스테이션의 디스트리뷰션이 존재하게 됩니다. 예. 그래서 이 람다가 이 컴백스한에 있기만 하면 알고리즘이 예를 들어서 파시블이 스테이블하게 이 네트워크 마커브 체인을 한다면 그때 우리가 알고리즘은 슬프 옵티멀이라고 합니다. 예. 예. 데피니션에 대해서 줄어드는 속도는 상관이 줄어드는 속도요? 네. 그러니까 파시블이 그죠. 예, 그것은, 예, 다음, 예, 물론 그것도 중요하죠. 예, 만약에 보다 빨리 줄어든다면, 이 프로벌티가, 예를 들어서 2분의 3이 아니라, 뭐, 1에 가깝으면 더 좋은 거겠죠. 근데 일단은, 줄어드는 것만 일단 이번 톡에서는, 예, 얘기하려고 합니다. 물론 다음 줄어들면 얼마큼 빨리 줄어들 것이냐, 물론, 예, 내추럴한 퀘스천이겠죠. 예. 컴백스의 거를, 저기는 O가 붙으면, 뭐. 아, 예, 여기는. 여기 인사이더 컴백스, 그러니까 컴백스 홀이 있으면 바운더리 빼고, 예, 바운더리 빼고, 예, 내추럴하게 바운더리에서는 이런 큐잉 시스템이 NLS가 상당히 힘들거든요. 그래서 저희 기본적으로 바운더리 약간 아래에 있는 람다에 대해서 들어있기만 해도 이것을 옵티멀리티라고 보통, 예, 그 데피니션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몇 번의 슬라이드에 대해서 그 과거 알려진 이 문제에 대해서 과거 알려진 알고리즘에 대해서 제가 소개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문제는 되게 네트워크상에서 되게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1970년대부터 익스텐시빌리 스터디가 되고 있는데요. 너무 많은 결과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들 다 소개해 드릴 수는 없고요. 그냥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거는 플레이버, 알려진 알고리즘의 어떤 플레이버를 제가 전달해 드리려고 하고요. 두 가지 타입을 제가 구분해 봤습니다. 첫 번째 타입은 맥스웰 인스파이어드 알고리즘, 세컨드 타입은 랜덤 액세스 알고리즘. 그런 다음에 과연 제 알고리즘은 저희가 개발한 알고리즘은 어떤 카테고리에 있는지 예, 곧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알고리즘 맥스웰 알고리즘이라고 하는데요. 이 맥스웰 알고리즘은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거 센트럴라이즈 알고리즘입니다. 그 센트럴라이즈하게 choose a valid collection of queues so that their summation is maximized. 예를 들면 time 10에 queue size가 이렇게 나와있다고 가정하면 맥스웰 알고리즘은 이 두 큐를 선택하게 됩니다. 왜냐면 서메이션이 60, 이 서메이션 60이 그 어떤 그 큐를 선택하는 것보다 크기 때문이죠. 이 서메이션은 55. 어떤 조합을 하더라도 60을 넘을 수 없습니다. 그 맥스웰 알고리즘 항상 이런 걸 초이스하고요. 물론 이 디시전은 변해야 됩니다. 왜냐면 큐 사이즈가 바뀌기 때문에. 예를 들면 타임 20에는 이 50보다 60이 이게 더 좋은 초이스가 되겠죠? 해서 알고리즘이 다른 어떤 초이스를 해야 되겠습니다. 예. 알고리즘 명확하신가요? 예. 어떤 내추럴하게 그러면 제너럴리제이션은 그냥 큐 사이즈를 맥시마이즈 하는 게 아니라 어떤 함수를 가정해서 맥시마이즈 하는 게 어떤 내추럴 제너럴리제이션이 하는데 이것도 F-Maxwell 알고리즘이라고 하고요. 어떤 increasing function f에 대해서도 이런 알고리즘이 throughput optimal, positive recurrent라는 게 알려져 있고요. 하지만 이 알고리즘의 가장 큰 두 가지 이슈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알고리즘이 centralized 알고리즘이라는 거죠. 이 전체 네트워크를 다 알아야 이거 선택을 가능하게 되는 거고요. 두 번째 이슈는 centralized를 가정하더라도 이걸 뽑는 거는 NP-hard problem입니다. 왜냐면 이게 Maxwell Independence problem과 동일하거든요. 예, 그래서 뭐 나이스한 알고리즘이 슬프 옵티멀리티 이론적으로 정리되어 있지만 실제적으로 와일리스 네트워크에서 구현하기는 상당히 힘듭니다. 하지만
이 매체 알고리즘이 놀랍게도 알려진 유일한 뼈풋 옵티마 알고리즘입니다. 이 문제에서. 그래서 다행히 내추럴하게 리서처들이 맥스웰 알고리즘을 보다 간단하게 만들거나 디스트리뷰티드 하거나 보다 좀 릴렉스해서 좀 더 그 현실적에서 쓰이려고 많은 연구도 이루어졌습니다. 하지만 모든 알고리즘, 이런 라인에 있는 모든 알고리즘이 아직 그 만족한 그 성과를 얻지 못했는데요. 그 중에 하나는 뭐 대부분 still centralized or still expensive or not practical or not super optimal in general. 뭐 많은 연구가 이루어져 왔지만 현재 아이디어 솔루션은 없는 상태입니다. 여기 두 번째 알고리즘은 어떤 랜덤 액세스 알고리즘이라고 하는데요. 이거는 앞에 설명한 그 센터라이즈하고 맥스웰 알고리즘에 비해서 아주 디스트리뷰티드하고 임플레멘테이션 오리엔티드된 알고리즘입니다. 그래서 각각의 큐들이 디시전을 내리는데 각각의 큐들이 attempt to transmit with priority pi at time t. 각각의 타임 인스턴스에 대해서 각각 노드들이 인디펜던트한 디시전을 내리는 겁니다. 그래서 transmission of i가 successful if i가 attempt to transmit 하고 interfering한 네이버가 attempt to transmit 아무도 attempt to transmit 하지 않으면 transmission of i가 successful 되게 됩니다. 이렇게 디스트리뷰트하게 어떤 인디펜던스를 결정할 수 있겠죠? 글로벌하게. 근데 당연히 퀘스천은 어떻게 pi를 초이스해야 되는지. 이게 모든 알고리즘을 디스크라이브 하고 있는 거니까 어떻게 PI를 로컬 인포메이션으로 어떻게 하면 PI를 디자인할 수 있는지가 가장 펀더멘털한 퀘스천이고요. 이 질문에 대해서 PI가 어떤 polynomial function of number of prior consecutive collisions 그리고 underlying interference graph가 complete graph나 bipartite graph가 되면 놀랍게도 이 알고리즘이 아주 간단한 알고리즘에도 불구하고 super optimal이라는 게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오픈 퀘스천은 이런 간단한 알고리즘이 throughput optimal인지 아닌지 이런 어떤 general interference graph 주에 대해서는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그 이유인즉슨 graph가 general하면 이런 간단한 알고리즘을 분석하기가 상당히 힘들다는 그런 common assumption이 리터러처에 알려져 있기 때문이죠. 정리하자면 Maxwell Inspired Optimization Based로 출생된 알고리즘은 주로 퍼포먼스는 좋습니다. 하지만 임플리멘테이션 하기가 쉽지 않죠. 그리고 랜덤 액세스 알고리즘은 주로 임플리멘테이션 오리엔티드한 알고리즘이니까 임플리멘테이션 좋은데 분석하기 힘들겠죠. 예. 그래서 이제 저희 알고리즘을 제가 설명할 텐데요. 저희가 개발한 알고리즘은 임플리멘테이션도 쉽고 하지만 항상 하이 퍼포먼스를 가진다. 그 이유인즉슨 알고리즘 랜덤 액세스 알고리즘이기 때문에 임플리멘테이션 가능하고 항상 essentially similar to max weight 따라서 어떤 인터피언스 그래프에 대해서도 throughput optimal 하게 됩니다. 예, 랜덤 액세스 알고리즘이 throughput optimal 하다는 게 throughput optimal 하다는 데피니션이 바뀐 건가요? 아니면 같은 항상 저 이번 토요일은 같은 데피니션 컬리전이 있을 가능성이 있는데도 throughput optimal 맞습니다. 무슨 맞습니다. 컬리전이 있을 가능 상식적으로는 좀 예예 그러니까 제가 만약에 알고리즘 설명드리면 아마 왜 이게 다음 슬라이드에서 설명드리면 예, 왜 이게 가능한지 예, 이해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저희 알고리즘이고요. 랜덤 액세스 알고리즘이기 때문에 이런 템플릿을 가지고 있습니다. 중요한 이슈는 어떻게 PIT를 디자인한 액세스 프로젝트 디자인하는 게 중요한 이슈가 되겠죠. 그래서 저희가 디자인은 만약에 어떤 네이버가 인터피언 네이버가 attempt to transmit the previous time step 그러니까 그 전에 어떤 네이버가 트랜스미션 하면 노드 i는 트랜스미션 하지 않습니다. 0입니다. 여기서 저희가 가져간 거는 carrier sensing information or listening information 다시 얘기해서 각각의 노드들이 그 네이버가 attempt 하고 있는지 알고 있는지 그 정보를 여기서 가져가고 있는 겁니다. 물론 이 정보가 많이 도움이 되겠죠. 하지만 예를 들어서 초반에 아무도 트랜스미션 하고 있지 않으면 이런 정보가 있지만 스틸 콜리전이 일어나긴 하겠죠. 하지만 콜리전을 어보이딩 하는데 가장 중요한 인포메이션이고요. 현실적으로 이런 와이어리스 네트워크에서 이런 인포메이션이 어치브를 합니다. 그래서 어떤 이런 알고리즘 이런 그 캐리어 센싱 인포메이션을 쓰면 이런
이런 알고리즘을 CSMA, Carrier Sensing Multiple Access라고 하는 알고리즘이 그룹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알고리즘은 어떻게 보면 CSMA라고 보실 수 있고요. 그래서 어떤 네이버가 트랜스미션 하면 그걸 리스닝 하고 있다가 그 다음에 트랜스미션 하지 않고요. 아무도 트랜스미션 하고 있지 않으면 이제 트랜스미션을 할지 말지를 결정하게 됩니다. 프로세스 매너로. 여기서 얘기하는 WIP는 이 노드 I가 메인테인하고 있는 웨이트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다시 설명드리겠고요. 이 WIP가 어떤 이 노드 I의 어그레시브니스를 결정합니다. 만약에 노드 I가 WIP가 매우 크다고 생각하면 이 프로세스는 거의 1에 가깝겠죠. 그 때문에 아무도 트랜스미션 하고 있지 않으면 계속 이 노드를 트랜스미션 하려고 하겠죠. 하지만 언젠가는 멈춰야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트랜스미션만 하고 있으면 내 네이버들은 트랜스미션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 이 알고리즘 핵심은 어떻게 WIP를 결정할 것인지 로컬 인포메이션만 가지고 그게 핵심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로컬이라는 게 자기 큐 사이즈만 한다는 거예요? 아니면 네이버 큐 사이즈까지? 자기 큐 사이즈만. 진짜 로컬. 예, 진짜 로컬이죠. 왜냐하면 네이버 큐 사이즈는 사실 현실적으로 알기 힘듭니다. 만약에 여기서 랩탑을 쓰고 저기 랩탑을 인터페이스 하는데 내가 그쪽에 얼마큼 노드가 있는지 알 수가 없으니까요. 그러니까 단지 내 큐 사이즈만 가지고 그 WIP를 그 구현하는 게 아이디어라겠죠. 그러니까 네이버가 방금 전에 했는지 아닌지 그건 또 사용하지 않나요? 맞습니다. 그래서 그 두 개를 사용합니다. 제 큐 사이즈랑 네이버 큐 사이즈는 모르지만 그놈이 어템프 했는지 안 했는지 그 바이너리 인포메이션을 가지고 예. 네이버가 굉장히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는 맞습니다. 항상 1분의 1로 아드바이 예. 그러니까 이 2분의 1은 사실 아이디어라기에는 예를 들어 네이버가 5명 있다. 그럼 원래 4로 하는 게 맞겠죠. 5로 하는 게 맞겠죠. 그러니까 네이버 개수에 따라서 그 설정하는 게 맞는데 사실 이게 저희가 트루프 옵티멀리티라는 거는 어떤 롱텀 퍼포먼스를 이니셜하기에는 만약에 하프를 계산하면 처음에 많은 콜리션이 있겠죠. 하지만 어떤 노드가 성공하는 순간 그 노드들이 계속 트랜스미션이 일어나고 계속 이게 라운드 로빈 식으로 그 롱텀을 봤을 때 이게 사실 어떤 콘스턴트를 여기 설정하든지 트리플 옵티마리티에 영향이 없습니다. 예. 뭐 템포럴하게 내가 얼마나 많은 네이버들이 있는지 알고 있으면 당연히 one over d, d는 number of neighbor 하는 게 가장 아이디어하겠죠. 하지만 현실적으로 이런 정보만 알고 있지 내가 얼마나 많은 네이버가 있는지도 사실 현실적으로 알기 힘듭니다. 예. 그래서 그냥 half로 그냥 예. 예. 그런 꼭 이래야 되는 특별한 이유가 있는가 그냥 인튜이티브하게 그렇습니다. 웨이트가 어떤 어그레시브니스를 결정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성공했으면 좀 내가 큐가 많다. 웨이트가 반영이 되는 건데 웨이트가 크면 반대가 되고 웨이트가 작으면 예, 예. 이런 철학만 있으면 꼭 그렇게 맞습니다.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하나의 이그젬플이고요. 웨이트라는 거는 어그레시브만 결정하지 꼭 이런 폼을 따를 필요는 없습니다. 예, 맞습니다. 네, 질문. 예. 아까 세 번째 아더한테서 분해로 주는 게요. 예. 그러니까 네이버 얼마나 있는지 저 모른다고 하셨나요? 예. 지금 가정에 픽스 토포지. 아, 물론 그렇습니다. 픽스 토포지라고 하더라도. 실제 그런 경우에. 예, 그런 경우에도 예. 그걸 가정하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가 만 결과는 이 웨이트를 어떤 펑셔널 로컬 큐 사이즈. 이 펑션이 어떤 서브폴리넷 펑션 즉 어떤 로그엑스나 어떤 로그로그나 이런 펑션들로 로컬하게 웨이트를 결정하면 이 알고리즘이 트리플 옵티멀하다는 것을 증명을 했습니다. 예, 스페시픽하게 저희가 증명한 방식은 어떤 포텐셜 펑션이나 라가 펑션 다음 같은 펑션을 가정했고요. 이게 어떤 큐 사이즈의 인크리징한 펑션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는 거는 이 라가 펑션이 커지면 항상 줄어드는 경향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앞에서 설명드렸던 그런 랜덤워크처럼 항상 0로 항상 갈리는 경향이 있다. 그래서 이 라가 펑션이 항상 파이나이트하게 유지되고 결국 큐 사이즈도 파이나이트하게 유지된다. 이게 어떤 프루프의 기본 컨셉인데요. 예. 프루프 아이디어는 이제 저번 이틀 전에 CS 디발트먼트에서 얘기했고 상당히 다양한 이슈들이 있기 때문에 오늘은 일단 예, 결과만, 예, 설명드리고 어떤 문제들을 저희가 풀고 있는지, 예, 그건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예. 예, 이런 조건이 positive recurrence라고, 쉽게 그, 어떤 Lavra Foster Criteria라는 어떤 이런 종류의 테크닉을 Lavra Foster Criteria라고 하고요. 예. 질문. 질문.
얼마나 Q사진의 제로로 빨리 가는지가 이걸 어떻게 취소하는지에 따라서 많이. 맞습니다. 맞습니다. 예. 그 현실적으로, 예, 저희가 이걸 많이 임플리멘테이션 해봤는데요. 그 현실적, 이론적으로도 이걸 조금 더 로그나, 어떤 조금 더 빨리 증가하는 함수가 될수록 이게 빨리 제로로 갑니다. 너무 빨리 이거를, 예를 들어 이거를 뭐 X 선택하거나 E2D X 선택하면 갑자기 빨리 가다가 갑자기 이게 인피니트로 가버리게 되는데,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 로그가 좀 더 빨리 증가한 로그나 아니면 E2D 어떤 작은 엡실론에 대해서 E2D X를 선택하면 그게 현실적으로는 가장, 예, 빨리 가는, 예. 그게 시뮬레이션에서 그렇게 나오고 있고, 저희가 증명하면서도, 예, 그런 인튜이션을 얻었어요. 특히 파이낸스 네트워크. 예, 맞습니다. 파이낸스 네트워크 맞습니다. 모든 부분들이 같은 펑션을 가지고. 맞습니다. 예. 물론 다, 아니, 같은 펑션입니다. 예. 모든 노드가 좀 더 이렇게 빨리 제로로 가게 되는 함수를 가지게 되면 그만큼 전송을 더 많이 하는 게 있잖아요. 그죠, 그죠. 그게, 그, 예, 그죠. 어떤. 편리성이 더 많이 되는. 아, 그래서, 예. 이게 맞습니다. 어떤 페어리스 이슈가 있기 때문에 저희 프루프 테크닉에서도 노드들이 각각 다른 펑션을 선택하면 저희 프루프가 동작하지 않습니다. 예. 같은 펑션일 때만, 예, 맞습니다. 이게, 만약 다른 펑션을 선택하면 얘는 더 잘 전송할 수 있고, 나는 전송하지 못하면, 페어리스 문제가 있겠죠. 그래서, 내 Q는 빌드업하고, 얘 Q는 항상, 예. 모든 Q를 스테빌라이징 해야 되니까, 예. 아까, 다른 노드가 전송을 하면, 파워미터를 제로로 한다는 게 크리티컬인가요? 예, 맞습니다. 예, 크리티컬. 하지만, 여전히 콜리전이 일어나게 됩니다. 왜냐면, 예를 들어서, 아무도 하고 있다가 콜리전 하면 콜리전이 일어나게. 콜리전이 일어나긴 하지만, 핵심 아이디어는 한 번 석세스풀 하면 계속 석세스풀 할 수 있다는 조건만 있으면 알고리즘 디자인할 수 있어요. 예, 그게 핵심 포인트입니다. 예. 그래서 사실 이 알고리즘의 언더라인, 저희가 발견한 언더라인 프린시플은 뭐냐면 하이레벨 디스크립션 다음 것 같습니다. 어떤 큐잉 시스템이든 어떤 이 각각의 큐들이 어떤 트랜스미션이 가능한지 안 가능한지 각각 타임 인스턴스마다 체크하고 가능하다면 어템트 트레이스 이만큼의 프로버리티로 전송을 하는 메커니즘입니다. 사실 이건 되게 앱스트랙하고 되게 어떤 큐잉 시스템에도 적용할 수 있는 알고리즘이고요. 실제로 저희가 이런 컨셉을 가지고 다양한 어떤 스토캐스틱 프로세싱 네트워크에 관해서 어떤 스케줄 알고리즘을 디자인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스토캐스틱 프로세싱 네트워크하고 마이클 헤이스라는 교수님이 2000년대에 제안한 어떤 스토캐스틱 프로세스 네트워크의 어떤 abstraction인데요. 많은 그 리얼 시스템이 어떤 이런 스토캐스틱 프로세싱 네트워크로 설명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오늘 설명된 와이어스 네트워크도 이 종류의 하나고요. 그리고 여기 보면 이 콜센터나 어떤 데이터 스위치, 옵티컬 콜 네트워크도 다 이런 플레이버로 다 설명할 수 있습니다. 이런, 어떠한 이런 인스턴스가 있든지 이런 플레이버 알고리즘을 디자인하고 그리고 슬픈 옵티멀리티, 파스티브 컨트를 증명할 수 있다는 게 이번 결과의 펀치라인입니다. 저 그 인터피언 모드에 트랜스미트 했을 때 나는 지로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안 보낸다는 거는 그러니까 다른 쪽에서 보낸다는 자체 이미 Q가 빌드업이 많이 돼가지고 그죠 맞습니다. 그래서 시뮬레이션 결과에서 그 맥스웰 알고리즘에 저희 알고리즘 비교해봤는데요. 딜레이가 맥스웰 알고리즘이 훨씬 예 좋았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알고리즘은 뭐 이런 식으로 Q가 빌드되고요. 맥스웰 알고리즘은 뭐 좀 이런 식으로. 아, 이제 두 번째 결과에 대해서, 예, 설명드릴 텐데요. 예, 이 결과는, 네, 예. 아까 Q에 그 함수가 디펜드를 하니까 전송하는 그게 똑같은 레이스로 각각의 노드가 이제 받는다고 하더라도, 예. 시뮬레이션을 시작하는 시점에서 Q가 좀 있는 상태에서 시작하는 게 아니면 없는 상태에서? 없는 상태에서 시작하게 됐죠. 예, 예. 근데 그게 있는 상태에서 시작하면 모든 게 똑같다고 하더라도 완전히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다. 아, 있는 상태에서 시작하면, 그래도 제가 설명드린 이니셜 상태에서 아무도 트랜스미션 하고 있지 않으면 하프 어텐트 할거 아니에요. 그때 어떤 콜리전이 일어나고 어떤 큐가 빌드업되게 됩니다. 예, 그런 어떤 효과가 있기 때문에 있는 상태에서 시작해도 이렇게 되겠죠. 예. 예, 예. 그 하나만 예, 예, 예. 그러니까 지금 그 Q
큐가 얼마나 쌓여 있느냐만 가지고 판단을 하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맞습니다. 람다 아이는 사용을 안 하죠. 안 씁니다. 예. 지금은 덜 쌓였지만 예. 람다 아이가 높으면 앞으로 많이 쌓일 거니까 좀 비워놓는 것도 좋지 않나요? 아, 그러니까 람다 인포메이션을 쓰겠다. 예, 맞습니다. 예. 당연히 내추럴하게 그럼 람다 인포메이션 쓰면 조금 더 좋은 알고리즘 계산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데 기본적으로 저희 목표는 람다 인포메이션 가정하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프랙티컬하게 람다를 알기 힘들거든요. 현재 그 뭐 와이어스 네트워크나 이런 스토캐스틱하게 패키지 들어온 게 아니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람다를 쓰지 않고 맥스웰 알고리즘처럼 어떤 마이오픽 알고리즘을 디자인하는 게 저희 목표입니다. 물론 람다를 안다고 가정하면 보다 할 수 있는 일이 많아지겠죠. 예. 맞습니다. 예. 예. 맞습니다. 그 안에만 들어오면. 예, 예, 맞습니다. 그 안에만 들어오면. 예. 예,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예. 람다가 체인징해도 됩니다. 예. 그래서 맥스웰 알고리즘이 파퓰러졌고요. 저희는 어떻게 보면 맥스웰 알고리즘을 디스트리뷰터에 임플리멘테이션 한 거고요. 예. 아, 시간을 빨리 다음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예. 다음 주제는 어떤 이제 다른 어떤 네트워크상에서 이제 라우딩 컨퍼런트를 어떻게 이용해서 메시지 패싱 알고리즘이 구현할 수 있는지, 예, 이거는 이제 졸업하고 현재 조지아텍에 있는 산업공학과에 있는 톤디커 교수님과 연구하고 있는 내용이고요. 그럼 일단은 간단한 어떤 스테이블 QA 시스템을 먼저 소개 드릴 겁니다. 왜냐하면 그 전에 말씀드렸던 와이어스 네트워크도 어떤 스테이블 시스템의 이그잠플인데 증명하기 쉽지 않았죠. 보다 증명이 간단한 QA 시스템 설명드리고 어떻게 이거를 제너럴라이즈 할 수 있는지 나중에 설명드릴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걸 GD1 모델이라고 하는데요. Q가 하나 있고 패킷이 arrive late 램다로 들어오고 있고 각각의 디스크리트한 인스턴스 0, 1, 2, 3에서 각각의 at most 1 패킷이 나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Q의 이볼루션이 간단히 이렇게 설명될 수 있겠죠. 한 개 패킷이 나가고 이만큼 패킷이 들어오고 그래서 가정은 expectation of AT는 람다라고 가정하는 게 arrive late 람다의 definition입니다. 그래서 받으셨지 보통 이런 퀸 시스템을 스테이블 하다는 거는 이 네트워크 마크업 체인이 파지티브 리커런트 하다는 얘기고요. 보다 스트레이 스테이블 하다는 얘기는 파지티브 리커런트 하고 이런 익스펙테이션이 파이나이트 증명할 수 있으면 스트레이 스테이블 하다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파지티브 리커런트 하다고 해서 이런 파이나이트 익스펙테이션이 개런티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략 간단하게 왜 이 시스템이 스트레이 스테이블한지 if 람다가 1을 잡고 이 세컨 모먼트가 파이나이트 하면 왜 이게 스트롱 스테이블 시스템이 간단한 프루프를 보여드릴 겁니다. 왜냐면 이 프루프를 가지고 제가 저의 결과에 어떤 인튜이션을 전달 드릴 거기 때문이죠. 아, 인튜이티브하게 람다가 1을 잡으면 어라이벌 레이트는 멤버를 잡고 디파처 레이트는 1이기 때문에 스테이블 인튜이티브하겠죠. 어떻게 포멀하게 매스매티컬하게 증명할 수 있는지. 이거는 어떤 라브라 포스터 크라이테리아의 어떤 증명 방식인데요. 이 증명 방식에서는 일단 다음과 같은 어떤 라브라 펑션, 포텐셜 펑션을 가져갑니다. Q 사이 스퀘어. 그 다음에 다음과 같은 어떤 퀀티티를 분석하기 원합니다. 이 퀀티티 이미 곧 설명드리겠고요. 만약에 이 지금 바이 데피니션 상에서 이런 퀀티티를 분석해야 되겠죠. Expectation QT% square by QT given QT. So Q size at time t 기분한 상태에서 얼마큼 이 차이가 있는지 분석하는 게 목적이고요. 이제 QT 플러스 1에다가 이 공식을 집어넣으면 당연히 이 텀은 QT랑 AT에 관련된 폼이 되겠죠. 그래서 간단한 캘큘레이션을 하면 다음과 같은 폼이 됩니다. 여기다가 다시 expectation AT에다가 람다를 집어넣게 되면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게 positive recurrent를 보장하게 됩니다. The underlying idea는 이 potential function이 커지면 Q 사이즈가 커지겠죠. 그러면 이게 네가티브 텀이겠죠. 왜냐하면 남자가 1을 잡으니까 이 네가티브 텀이 이 파스티브 텀을 도미네이트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전체 텀이 네가티브하게 됩니다. 그 얘기는 즉슨 L이 포텐셜 펑션이 차이가 네가티브가 된다는 얘기는 줄어드는 경향이 있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이 포텐셜 펑션이 커지면 이 포텐셜 펑션이 줄어드는 경향이 있게 됩니다. 그게 그 결과가 곧 파스티브 리커런트 이루어지고 이걸 포멀하게 라브라 포스터 크라이테리아라고 합니다. 뭐 파시티브 리커런트는 스테이블 결정하는데 우리가 관심은 스트롱 스테빌리티였죠. 그래서 양변에 QT에 대한 익스펙테이션을 취하고요.
내가 양대한 리미트를 보내면 이 텀을 0가 되게 됩니다. 리미트 LT 포스는 마이너스 LT는 0가 되게 되고요. 이 텀을 이쪽으로 옮기면 다음과 같은 바운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람다는 1을 잡고 여기 파이나이트가 가장하기 때문에 익스펙테이션 파이나이트가 됩니다. 뭐 간단한 증명 방법인데 나중에 제가 다시 예, 쓰일 거기 때문에 예, 소개해드렸습니다. 그래서 다시 설명하자면 예, 어떤 퀸 시스템은 스테이블하다는 얘기는 파스티브 리커런트고 스트롱 스테이블하다는 얘기는 파스티브 리커런트 익스펙테이션이 also finite 그리고 쿼드레틱 스테이블하다는 얘기는 어떤 쿼드레틱 라가 펑션이 존재해서 이게 라가 펑션이 어떤 쿼드레틱 펑션이겠죠? 존재해서 이 차이가 어떤 마이너스 입슬론 some constant times summation of Q Q의 합과 어떤 some seed 어떤 some constant가 됩니다. 이런 어떤 성질이 만족되면 이걸 quadratic stable라고 하다고 합니다. 그럼 앞에 전 슬라이드에 말씀드렸듯이 이런 quadratic stability가 개량되면 strong stability가 개량됩니다. 다시 얘기해서 이런 성질이 만족이 되면 positive recurrent 증명할 수 있고 이런 delay bound, expectation of summation Q size도 finite라는 걸 증명할 수 있습니다. quadratic stable 같은 strong stable가 보장해주기 위한 꼭 그건 아니고요. 많은 경우에서 이런 quadratic stability가 존재하면 어떤 steady distribution의 어떤 좋은 성질, exponential tail bound을 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이게 finite만 증명하는 게 아니라 보다 높은 수준의 어떤 스테빌리티를 보일 수 있는 게 이 quadratic stability의 컨셉입니다. strong stability는 단순히 finite expectation만 보장해 주겠죠. 예, 그래서 저희 이번 톡의 주제는 network of data switch였죠. 예, 다음 슬라이드에서는 data switch가 뭔지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게 data switch인데요. data switch라는 거는 예, constraint queue system. 그래서 와이어리스 네트워크도 어떤 인디펜던트 셋의 컨스트레인트한 퀸 시스템인데요. 이 네랄 네트워크 스위치도 어떤 다른 어떤 컨벤트리얼 컨셉으로 컨스트레인트한 퀸 시스템입니다. 이거 설명드릴 이유는 물론 이 결과도 와이어리스 네트워크에 설명될 수 있는데 단지 보다 많은 어떤 컨스트레인트 퀸 시스템을 설명드리기 위해서 예, 제가 선택했습니다. 예. 일단 네랄 스위치에서는 인풋 포트가 N개 있고 아웃풋 포트가 N개 있고요. 그리고 QIJ라는 얘기는 어떤 인풋 포트 I에서 아웃풋 포트 J를 향하는 패킷들을 다 모아놓은 거를 QIJ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은 Q521은 이게 4라는 얘기는 이 패킷들은 여기서 여기에 가는 패킷들입니다. 다시 스토캐스 에바이더를 가정하는데요. Lambda IJ는 arrival rate for this Q라고 가정합니다. 어떤 스토캐스틱 arrival rate를 다시 가정하고요. 패킷이 들어오고 있고 어떤 디시전에서 패킷이 나가야 되겠죠? 어떻게 나갈 수 있냐면 Each input port can connect at most one output port. Each output port can connect at most one input port. 다시 얘기해서 예를 들면 첫 번째 input port가 첫 번째 input output port로 연결되고 두 번째 input port가 두 번째 output port로 연결되면 이 패킷과 이 패킷이 나가게 됩니다. 거꾸로 나갔죠? 거꾸로 이렇게 연결되면 반대쪽 패킷이 나가게 됩니다. 다시 얘기해서 각각 타임 인스턴스마다 이 bipartite graph에서 매칭을 결정해 줘야 됩니다. 이 매칭이 여기서 스케줄 알고리즘입니다. 와이어리스 네트워크에서 인디펜던스 셋이었죠. 쉽게 얘기해서 이제 이 네랄 위치 세트를 로우라고 하는데요. 이 두 가지 서메이션이 로우보다 작으면 이 데이터 네트워크 스위치를 로우라고 합니다. 첫 번째 서메이션을 의미하는 게 뭐냐면 토탈 레이트 포 인풋 i. 인풋 i에 들어가는 어떤 토탈 레이트 서메이션 거고요. 이게 당연히 1보다 작아야 되겠죠. 왜냐면 한 개 패킷만 앱모스 나갈 수 있으니까. 마찬가지로 아웃풋 포트에 대해서도 이 서메이션이 1보다 작아야 되겠죠. 그래서 이 로우 로드가 어떤 이게 데이터 스위치가 얼만큼 많은 수의 어떤 트래픽이 있는지를 결정하는 게 로드 로드입니다. 로드 로드가 1이면은 옵티멀하게 되겠죠. 1보다 크면 어떤 알고리즘을 쓰더라도 Q사이즈가 빌드업도 해서 인피니트로 갈 수밖에 없겠죠. 목적은 같습니다. 스케줄 알고리즘 디자인하고 싶은데요. 각각의 매칭을 결정하고 그 매칭이 어떤 이 네트워크를 스테이블하게 파스티브 리커런트하게 만드는 가장 로드 로우 로우 그러니까 로우 원에서 스테이블하고 싶은 게 아이디어란 목표겠죠. 예. 그래서 어떤 알고리즘이 이 데이터 스위치에서 알려져 있냐면
이 맥스웨일 알고리즘은 그 전에 와일리스 네트워크에서 설명드렸는데, 이 데이터 스위치 네트워크에서도 맥스웨일 알고리즘 컨셉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맥스웨일 알고리즘이라는 얘기는 choose maximum matching where weight given by queue size. 예를 들자면 queue size가 이렇게 있겠죠. 그럼 이 엣지는 weight가 4입니다. 왜냐면 이게 이쪽으로 가는 게 4겠죠. 이쪽은 1이고 0고 2겠죠. 이 바파트 그래프에서 맥스웨일 매칭은 이게 맥스웜 매칭이 되겠죠. 왜냐면 웨이트가 합쳐서 4가 되니까 이쪽은 3이겠죠. 그러니까 매번 맥스웜 알고리즘은 이 웨이트를 계산하고 맥스웜 웨이트 매칭을 선택하게 됩니다. 근데 이 맥스웜 알고리즘이 가장 essentially quadratic stable on the road less than 1, 한마디로 거의 옵티마하다는 게 알려져 있습니다. 이 타슬레스 FNS 특히 어떻게 이 증명을 했냐면, 그냥 quadratic stable, quadratic log function을 가정하고 이 차이가 어떤 load less가 마이너스 1이니까 이게 마이너스 텀이 되겠죠. 마이너스 텀 constant times summation of q plus some constant. 이걸 보이면서 이게 quadratic stable이라는 거를 예, 테슬라의 FNS가 1992년도에 보이게 됐고요. 이런 컨셉이 이제 와이어리스 네트워크나 다양한 네트워크에서 예, 다양한 셋업에서 예, 비슷한 어떤 라가 펑션을 가정해서 보일 수 있습니다. 예. 또 다른 종류의 알고리즘도 있는데요. 예, 이거는 잠깐 예, 제가 빨리 그 기본적인 아이디어는 이제 맥시멈 매칭이 아니라 맥시멈 매칭을 그리디하게 초이스한다는 얘기인데요. 훨씬 이게 맥시멈 매칭보다 맥시멈 매칭이 훨씬 초이스하기가 쉽지만 퍼포먼스는 로우 모드가 하프 이하일 때만 쿼드라틱 스테빌리티가 알려져 있습니다. 다이어 프레버커가 다른 종류의 어떤 쿼드라틱 라브라 펑션을 가정해서 이 스테빌리티를 예, 2000년도에 예, 보였고요. 로우가 2분의 1보다 작으면 이 맥시멈 매칭 알고리즘을 쓰기 좋겠죠. 왜냐면 이게 훨씬 임플리멘테이션 하기가 좋으니까. 예. 다음 제가 이 세컨 파트의 타이틀이 네트워크 내가 스위치인데 이제 뭐가 네트워크를 의미하는지 예, 이제 설명드리겠습니다. 네트워크 데이터 스위치라는 얘기는 데이터 스위치가 여러 개 있고요. 그전 케이스는 패킷이 그냥 밖으로 나갔죠. 이제 패킷이 다른 네트워크로 들어갑니다. 어떤 패스나 플로우를 가정할 수 있고요. 패스가 이렇게 있다면 여기서 스케줄 알고리즘에서 초이스가 되면 이게 다시 다른 스위치로 조인하게 되겠죠. 여전히 뭐 스토케스 에러 프로세스 패킷 스토케스 에러가 들어오고 있고요. 차이는 단순히 멀티플 데이터 스위치 패스. 예. 다행히 여기서도 어떻게 스케줄 알고리즘을 디자인해야 되는지가 예, 내추럴 퀘스천이겠죠. 물론 지금 패스 인포메이션이 있으니까 뭔가 패스 정보를 이용해서 디자인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게 나이브한 어템프가 되겠는데, 일단 패스 인포메이션을 제일 무시하고 각각의 로컬 스위치에 대해서 알려져 있는 맥스웰 알고리즘이나 그리드 알고리즘을 그냥 동작하면 되겠죠. 왜냐하면 여기만 포커스 맞추고 각각 로컬 컴포넌트에 대해서. 물론 예를 들면 뭐 패스가 이렇게 하고 여기가 좀 트래픽이 과다하다면 얘는 조금 홀딩하고 뭐 이런 정보를 쓰면은 조금 더 클레버한 알고리즘 디자인할 수 있겠지만 우선은 이런 알고리즘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스위치의 아웃풋이 어디에 입력으로 갈지를 어떤 가정을 하는 거죠? 아 이게 기본적으로 이제 패스가 주어져 있다고 가정하고요. 그러니까 첫 번째 예를 들어서 패킷이 종류 여러 가지 있다고 가정하고요. 1번 패킷은 이렇게 가서 이렇게 갈 수 있고 2번 패킷은 또 다른 쪽으로 갈 수 있고 그래서 각각의 패스의 종류마다 이렇게 스토캐스틱 어라이벌을 가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라우딩 정보가 주어져 있다고 가정하고요. 단지 라우딩 정보를 이용해서 어떻게 스케줄을 할 수 있는지 그게 이슈. 모든 패킷이 올 때 이미 어떤 종류로 가고 싶다는 게 다 들어온다는 거. 아, 예, 맞습니다. 예. 저희가 다음과 같은 증명을 했는데요. 각각의 알려진 알고리즘, 그리드 알고리즘이나 맥스웰 알고리즘이 각각 로컬 스위치에서 쿼드레틱 스테이블, 로우의 쿼드레틱 스테이블 하면 이
낡은 알고리즘 같지만 이 알고리즘도 같은 오더에서 테이블하다는 결과를 증명했습니다. 단 이 네트워크가 에이시클 네트워크. 이 얘기인 즉슨 패킷이 한 스위치에서 다른 스위치로 갈 수 있지만 반대 방향이 안 되는. 이 에이시클 네트워크의 이그잼플이겠죠? 이 패킷이 이 패킷 여기로 가지 않으니까. 이 에이시클 네트워크 상에서는 굳이 패스 인포메이션을 쓰지 않아도 이런 라이브한 알고리즘이 로컬 알고리즘이 어치브한 로드를 로드할 수 있다는 예, 그게 첫 번째 프로포지션이 되겠고요. 질문이 약간 정의에 좋겠는데요. 그러니까 그럼 플로우마다 각각의 노드에서 플로우마다 큐어 하나씩 달려 있는 건가요? 플로우마다 플로우가 이렇게 있으면 여기 스위치들이 있겠죠? 각각의 큐가 이렇게 있겠죠. 그러니까 각 노드는 그럼 그 해당하는 플로우 노드에서 여러 가지 플로우가 있을 거 아니에요? 예, 맞습니다. 예. 그 플로우 하나마다 이렇게 큐가 다. 예, 맞습니다. 맞습니다. 예. 플로우마다, 예, 플로우 패스가 예를 들어서 랭스 D면 D만큼 Q가 있겠죠. 예. 일단 에이스크린 네트워크에서는 우리 굳이 패스 인포메이션 사용하지 않아도 된다는 게 첫 번째 결과고요. 그럼 당연히 그러면 시클링 네트워크나 어떤 제너럴 네트워크에서는 어떻게 하면 될지가 내추럴한 퀘스천이겠죠. 시클링 네트워크에 관해서는 비슷한 알고리즘을 디자인할 수 있는데 우선 각각의 컴포넌트에서 알려진 알고리즘을 씁니다. 맥스웰 알고리즘이든지 그리드 알고리즘이든지. 하지만 기억해 보시면 이 알고리즘들은 큐를 셀렉션하는 알고리즘입니다. 그 안에 어떤 패킷을 셀렉하는지를 알려주는 알고리즘은 아닙니다. 그래서 큐를 셀렉션, 이 알고리즘에서 큐를 셀렉션한 다음에 그 안에 있는 여러 가지 패킷 중에 하나의 패킷을 선택하는데 그게 미니멈 프라이어 비즈니스 스위치. 그 얘기인 즉슨 예를 들어서 이 패킷이 이 스위치에서 왔고 이 패킷은 그냥 새로 제너레이션 패킷이라고 치면 예를 들면 이 큐가 선택되는 순간 이 패킷에 더 하이어 퀄리티를 주는 거죠. 그러니까 맥스웰 알고리즘과 그리드 알고리즘은 큐 셀렉션하는 알고리즘이고 그 다음에 패킷 셀렉션하는 알고리즘을 덧붙인 거죠. 그러니까 보다 젊은 패킷에 보다 많은 하이어 퀄리티를 주는 게 이 철학입니다. 이런 알고리즘으로, 예, 같은 결과를 증명했는데요. 예, 이런, 세컨 컴포넌트를 쓰면, 어떤 로컬 알고리즘이 어떤 로스테이블 하면, 글로벌 알고리즘도 같은 로우로, 예, 시클링 네트워크인 경우에도 스테이블 하다는 결과를, 예, 증명했습니다. 예. 그래서 이게 언더라인 플레이버는 뭐냐면, give higher priority to packet of small number of hops. 그러니까, 이 스위치 상에서는 어떤 그, 미니멈 프라이어비티 스위치 보다 젊은 패킷에 보다 하이어 프라이어티를 주는 게 이 철학이고요. 이 철학 하에서는 로컬 스테이블 알고리즘만 구현할 수 있다면 글로벌 스테이빌리티는 이 메커니즘과 결합된다면 보장된다는 게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예, 질문. 딜레이나 이런 측면에서 한번 쳐다보실 수 있는가요? 딜레이 조금만 애들 빨리 뽑아주면 예예 예. 당연히 네트워크 전체적으로는 근데 조금 경로가 중간에 이런 것들은 거기서 머무는 시간이 더 길어질 거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고요. 꼭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저희도 그게 이게 저희가 보는 건 어떤 파시브 리커런트이기 때문에 딜레이가 물론 커질 수 있거든요. 예, 그거를 저희가 아직까지는 이론적인 거나 예? 실험을 저희가 시작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아직 실험 결과가 아직, 예, 없고요. 예. 현실적으로 알려지는, 혹시 아시겠지만, earliest deadline first algorithm은 반대 개념이거든요. 보다 긴 걸 preference 주는 거거든요. 예, 단지 저희 알고리즘은 어떻게 거꾸로 알고 있는 거겠죠. 예. 그래서, 현재 이 알고리즘이, earliest deadline first algorithm보다 더 딜레이 면에서 좋은지 안 좋은지는 저희가 실험적으로, 예, 규명을 하려고, 예. 어떤 균형점이 있지 않을까요?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어느 포션은 이제 그 알고리즘 쓰고, 어느 포션은 우리 알고리즘 쓰면은, 예, 맞습니다. 내추럴하게 그런, 예, 가정을 해볼 수 있습니다. 예. 몇 시간? 네, 예. 미리 패킷마다 경로가 다 정해져 있다고. 예, 예, 예. 예. 근데 미리 다 정해져 있는데 왜 굳이 넘버 오브 합을 들여다보는 게 도움이 될 수가 있고, 왜 사이클이 있는지 없는지가 차이를 만드는 아, 예, 예. 그, 예를 들면은, 경로가 다 정해져 있는데, 예를 들면, 그러면, 간단한 얘기로, 이 컴포넌트가 없이,
그럼 이것만 돌리면 이 네트워크가 무역될 수 있는지, 이 컴퓨터가 과연 필요한 건지, 매출에 대한 질문이 될 수 있겠죠. 만약에 이 컴퓨터 없이, 그냥 시크릿 네트워크에서, 그냥 이런 알고리즘 돌리고, QR에서 아무거나 선택한 다음에 보내는 걸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건 카운터 이전프 있습니다. 근데 경로가 정해졌다는 것이 시크릿 돌아가는 것, 그 경로까지도 정해졌다는 뜻인가? 아, 예, 네, 경로가 정했다는 얘기는, 물론 시크릿으로 돌아가면 이 네트워크는 스텝을 할 수가 없겠죠. 왜냐면 그 네트워크는 빠져나가지 않으니까. 여기서 시크릿 하다는 내용은, 예, 제가 더 자세히 설명드렸어야 되는데, 패스가, 이렇게 이런 패스가 있고요. 이런 패스가, 두 다른 패스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 그래서 이 패스는 이렇게 빠져나가고요. 이 패스는 이렇게 빠져나가고. 그러니까 단지, 여기서 여기로 존재한 패스가 있고, 여기서도 여기로 존재한 패스가 있답니다. 그 다른 패스가. 예. 그게 제가 말한 시크릿 네트워크. 만약에 그게 같은 패스라면 이게 계속 돌고 있겠죠. 예. 몇 분? 늦게 시작했으니까. 아. 한 5분 더 하시고요. 예. 그래서 제가 간단히 이제 증명 아이디어를 설명드리려고 했는데, 예, 되게 간단합니다. 그래서 아마 간단히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어떻게 증명을 이슈는 뭐냐면, 네트워크 와이드 스테빌리티를 증명하고 싶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그 네트워크 와이드 라블라 펑션을 컨스트럭션 할 수 있는지. 그게 메인 이슈고요. 간단하게 나이브한 아이디어는, 그럼 로컬 라블라 펑션이 알려져 있으니까 그걸 어떻게 잘 조합해서 글로벌 라블라 펑션을 구축하면 되지 않느냐, 이게 가장 간단한 아이디어가 되겠죠. 예, 어떻게 뭐 어떤 이슈가 있고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세 개의 1x1 데이터 스위치를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요. 이건 데이터 인풋이 1/3, 1/3, 그리고 여기서 패킷이 이쪽 크를 조언하게 됩니다. 이런 간단한 어떤 퀸 시스템을 상상할 수 있겠죠. 그래서 두 가지 플로우가 있겠죠. 여기 플로우, 여기 플로우. 두 가지 패스가 있겠죠. 패킷은 여기로만 들어오고, 여기서 나가면 이 한 큐를 조언하게 됩니다. 어라운드레이 때 1/3, 1/3, 여기가 결국 이 큐에서는 2/3이기 때문에, 상식적으로 스테이블 할 것 같죠. 예. 뭐 어떻게 증명을 해야 되는지. 그래서 라이더 펑션을 가지고, 네트워크를 스테이블 하다는 걸 증명을 해보도록 해봅시다. 예. 내추럴하게 각각을 무시하면, 얘만 포커스 맞추면 앞에 첫 번째 슬라이드 설명했지만 이게 라발 펑션이 되겠죠. 얘만 포커스 하면 얘가 라발 펑션이 되겠죠. 이게 각각의 로컬 라발 펑션이니까 그냥 다 더해봅시다. 더한 다음에 이 차이가 얼마큼 나는지, 이게 마이너스 입시론 타임 서메이션 큐 플러스 컨스턴트가 되면 목적을 이루는 거겠죠. 그래서 결국은 이런 퀀티티를 분석을 해야 되는데, 왜냐면 이거 서메이션이니까. 첫 번째, 두 번째 큐는 쉽습니다. 왜냐면 첫 번째, 두 번째 큐는 인디펜던트 하기 때문이죠. 다른 큐에 대해서. 이 큐도 인디펜던트 하게 됐죠. 첫 번째 큐는 앞에 처음에 간단히 설명드린 퀸 시스템과 아이덴티컬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테크를 그대로 적용하면 여기 이 마이너스 텀과 플러스 텀을 얻을 수 있겠죠. 첫 번째, 두 번째 큐는 쉽다는 게, 어려운 점은 세 번째 큐가 되겠죠. 왜냐면 세 번째 큐는 이런 어떤 인디펜던트 어압이 있는 게 아니라 여기 디파처에 디펜던트 하게 되겠죠. 어라이벌이. 그래서 보다 분석이 더 어렵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첫 번째 아이디어는, 그럼 이 Q를 가정하지 말고 Q-hat을 가져가는데, Q-hat이 무슨 어떤 의미가 있냐면 Q-free의 디펜던트한 Q의 서메이션이 됩니다. 여기가 예를 들면 Q1 플러스 Q2 플러스 Q3 이런 큰 Q를 가정하게 됩니다. 그럼 왜 분석이 쉬워지냐면, 어라이벌 레이트는 2분의 3이라는 걸 알고 있겠죠. 왜냐면 큰 Q를 가정했으니까. 디파처 레이트는 단지 여기만 종속되게 되겠죠. 그러니까 보다 트랙트하게 됩니다. 그걸 가정하지 않고 이거만 분석하게 되면은 얘가 보내는지 안 보내는지, 얘가 보내는지 안 보내는지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아날리시스가 힘들게 되겠죠. 그래서 이런 Q-hat을 가정하면 보다 트랙트하게 되고요. 비슷한 어떤 간단한, 매우 간단합니다. 매우 간단한 똑같은 방식을 적용하면 이런 바운드를 구할 수 있습니다. 여기 마이너스 텀은 왜, Q3의 마이너스 텀은 왜 있냐면, 만약에 여기 패키지 있다면 이게 디파처에 관여하게 되겠죠. 때문에 Q3에 대해서 마이너스 텀이 생기게 되고요. 나머지 Q는 아무리 Q가 있어봤자 얘가 이 큰 Q에서 디파처에 관여하지 못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 플러스 텀이 되게 됩니다. 뭐 복잡한 수학적 계산이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이 인투이션만 가지고 해보시면 이런 바운드를 얻을 수 있습니다. 마이너스 텀이 있고 플러스 텀이 있는 거죠. 원래 자체는 플러스 텀을 원하지 않죠. 마이너스 텀만 가지고 싶은 게 저의 목적인데. 그래서 이 두 가지 이퀘이션을 더해보면
Q3에 대해서 마이너스 텀이 있지만 Q1에 대해서는 2 더하기 4분의 3은 양수가 되겠죠. 저는 음수로 원하는데 내추럴하게 금을 양변에 2분의 1 곱하고 더해버리면 예 음수가 되겠죠. 이게 전반적인 아이디어의 다 끝입니다. Q 대신에 QS을 가정하고 그리고 앞에 코에피션트를 컨트롤해서 이게 모두가 네가티브 텀이 모든 Q에 대해서 네가티브 텀이 될 수 있게 라그랑 펑션을 컨스트럭션 하는 거죠. 이게 일반적으로 어떤 에이시클릭 네트워크상에서 쉽게 제너라이제이션 되는데요. 그 이유가 에이시클릭 네트워크에서는 어떤 우리가 오더를 설정할 수 있는 네트워크 그 넷 스위치상의 오더를 그래서 얘가 1, 2, 3 그래서 1에서 2, 2는 그러니까 1에서 3는 플로우가 있지만 반대쪽은 없게 이렇게 어떤 모델링 할 수 있고요. 처음에 이게 에이시클릭 네트워크라는 가정이 있으면 그러면 이거 분석하다 보면 결국 이 텀을 우리가 분석해야 되는데요. 결국 이게 마찬가지로 그전 아이디어 같이 해보시면 마이너스 텀과 플러스 텀이 나오게 됩니다. 이 마이너스 텀은 이 K의 이 어떤 스위치에 디펜던트한 Q 인포메이션이고요. 이 플러스 텀은 이 그전 스위치의 Q 인포메이션에 관여하게 됩니다. 왜냐면 그전 스위치 Q 인포메이션은 기판처에 관여하지 않기 때문이죠. 하지만 그전 스위치에 대한 이 플러스 텀은 그 전에 우리가 마이너스 텀으로 고려되는 텀입니다. 왜냐면 이 전에 이 패킷들은 그 전에 충분한 마이너스 텀을 받았던 놈들이죠. 그래서 만약에 이 람다를 매우 작게 한다면 비록 이 플러스 텀이 있지만 그게 그전 마이너스 텀과 상쇄돼서 이 서메이션을 다시 리어렌지하면 이런 글로벌한 마이너스 텀과 서메이션 큐 사이즈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게 기본적인 아이디어고요. 예. 아니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세컨 모먼트만 바운드 되면 예. 예, 시간이 없기 때문에 예. 간단히 다음 예. 그래서 시클릭 네트워크 같은 경우도 그러면 이제 이게 오더링이 안 되면 이제 과연 어떻게 할 거냐 시클릭 네트워크 같은 이런 핵심적인 내용은 오더링으로 시작했는데 예, 그렇기 때문에 이 메커니즘이 필요하게 되고요. 간단히 인투이션 설명드리면 이 메커니즘이 어떤 네트워크상에서 시클릭 네이처를 둡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홉이란 이 넘버 패킷 프라이어 홉이란 얘기는 증감성 증감만 하는지 감소할 수 없습니다. 내가 여기서 적기를 떠났다면 내 홉이 증가하지 항상 감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준으로 패킷을 클래시파이 한 다음에 이런 어떤 시클릭 네이처를 잘 활용해서 이런 앞에 보였던 그런 플레이어와 잘 조합해서 이런 어떤 다른 어떤 라바 펑션을 가정한 다음에 스테빌티를 예, 보였다는 게 핵심이고요. 여기 보면 라바 펑션은 이제 그전에 이런 텀이 없었겠죠. 지지 보면 이제 홉 베이스로 어떤 D가 맥스멈 홉이 되고 어떤 다른 라바 펑션이 필요하게 됩니다. 이런 메커니즘 증명하기 위해서는 예. 예, 그래서 이제 두 가지 이제 프린시플의 펀치라인은 뭐냐면 첫 번째 프린시플은 이런 로컬한 컴포넌트에 대해서 어떤 알고리즘을 어떤 디스트리뷰티라는 알고리즘을 제안하는 게 첫 번째 저희가 미디엄 액세스 컨트롤에서 개발한 프린시플이고요. 두 번째 프린시플은 이제 그걸 어떻게 이런 라그 인포메이션과 같이 쓰일 수 있는지. 그래서 각각의 이제 스위치를 설명했지만 각각을 와일리스 네트워크로 가정하고 똑같은 가정을 했을 때도 이 스토리에 그대로 예, 적용되게 됩니다. 예. 질문. 예. 그래서 예, 지금 예, 잠깐 저희가 제가 한 다른 어떤 메시지 패싱 알고리즘에 대한 내용인데요. 예, 뭐 시간이 많이 없으니까 예, 그냥 간단하게 뭐 엔지니어 시스템에서 이 와일리스 네트워크나 아니면 뭐 현지학은 프로젝트 중에 어떤 메모리 스케줄링 이것도 마찬가지 어떤 비슷한 플레이버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뭐 모델링하는 게임 피어리를 이용해서 모델링하는 부분이 있고요. 이것도 어떤 메시지 패싱을 이용해서 어떤 사회 현상을 이해하고 그걸 모델링하고 그걸 분석하는 예. 그리고 어떤 스티커 시스템에서 주로 빌립 프로포레이션 알고리즘에 대해서 연구했습니다. 빌립 프로포레이션 알고리즘이라는 게 가장 스탠다드한 메시지 패싱 알고리즘인데요. 현재 엠피컬하게는 잘 동작한다고 알려져 있는데 이 분석이 상당히 힘든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 분석하고 어떤 그 퍼포먼스를 증명하는 어떤 일들을 예, 해왔습니다. 예. 이런 어떤 다양한 종류의 메시지 패싱 알고리즘이 사실은 다음과 같은 그런
간단한 어떤 mass equation을 분석하는 건데요. 결국 이게 xt라는 게 결국 time t의 메시지가 될 수 있겠고요. 어떤 distribution이 되는데 xt가 어떤 t's distribution의 이 message passing의 t's distribution의 어떤 vector가 될 수 있겠고요. 이 모든 question들이 결국은 이런 어떤 f에 대해서 이게 converge 할 것인지. 예를 들면 medium access control에서 저희가 보인 거는 이게 positive recurrent 하다는 게 결국 converge 한다는 내용이거든요. 그리고 만약 converge 한다면 the statistical data를 물론 아까도 얘기했지만 얼만큼 빨리 converge 할 건지. 그리고 converge 했다고 치면 이게 과연 의미가 있는 건지 없는 건지. 이게 모든 question이 제 연구에 있는 게 다 세 개 중에 하나로 귀결되고 있고요. 물론 다른 어떤 그 연구들이지만 항상 서로 간의 모티베이션을 받아서 연구를 해왔습니다. 그러면 시간 죄송하고요. 감사합니다.